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여기서 잠자리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채집지는 바로 여기입니다. 저 아래는 이제 물이 있어요, 물. 저쪽에서 이제 잠자리 채집을 하는 겁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지금 풀이 엄청 무성하게 막 자라 있어서 이쪽으로 지나면 내려갈 수 있어요. 네, 여기 보시고요. 물이 많이 빠졌어요. 근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지금 잠자리를 한 마리 지금 가다가 발견했습니다. 지금 길 가다가 발견된 길목에 잠자리가 있어요. 이 잠자리는 이똥 잠자리라는 잠자리입니다. 근데 오늘 잡을 잠자리는 얘보다 더 커요. 네, 잡았어요. 얘는 살려줄게요. 얘 또 안 잡는지 갑시다. 또 계속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죠. 아 근데 오늘 좀 걱정인 게 물이 좀 많이 빠져갖고 있을지 모르겠네요. 있으면 좋을 텐데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. 발자국 있어요, 발자국. 많이 나갔어요. 내려가면 됩니다. 내려왔어요. 여러분 지금 이 길목에서 잠자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 녀석은 된장 잠자리라는 잠자리예요. 된장 잠자리입니다. 된장 잠자리. 얘네들은요, 앉아 있는 것보다 나는 걸 더 좋아해요. 많이 날아다녀요. 얘네. 거의 앉아 있는 것은 거의 보기 힘들고 비 올 때는 막 나무에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. 얘네들은 나는 거 좋아해서 엄청 막 이동하기도 해요. 단체로 막 떼지어 이동하기도 해요. 된장잠자리 두 번째 채집입니다.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길 가다 긴급히 잡은 나비입니다. 이 녀석은 얼핏 보면 호랑나비 같지만 이 녀석의 종류는 산호랑나비라는 종류입니다. 엄청 크고 엄청 예뻐요. 예, 여기죠. 푸덕푸덕 거리는데 제가 막 꺼내보겠습니다. 얘네들은 막 가루 같은 거 묻히기 때문에 살살 꺼내야 돼요. 오, 근데 산호랑나비입니다. 엄청 예쁘네요. 일반 호랑나비와 다르게 여기 부분이 좀 달라요. 여기 부분도 산호랑나비였습니다. 엄청 예쁘네요. 또 다른 곳에서 다시 또 채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배칠의 잠자리도 잡았습니다. 배칠의 잠자리입니다. 크기가 그리 크진 않아요. 쬐깐한 잠자리인데 배가 넓적합니다. 배가 이렇게 높대대요. 이 앞은 색깔이 이 눈 앞은 특이하네요. 여기
배쪽입니다, 배쪽. 어때요? 얘는 수컷이에요. 암놈은 좀더 색깔이 화려하게 생겼어요. 수컷은, 수컷은 이렇게 까맨. 까맣죠? 입질이 좀 큰가 그리 크진 않아요.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. 배치의 삼자입니다. 자, 여러분. 지금 이 카메라에 찍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다 날아다니는 게 다 잠자리 엄청 많죠. 얘가 아까 제가 말했던 때로 지어 다니다는 그 된장 잠자리에 아까 잡았던 된장 잠자리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고 때로 막 붙어 다니 엄청 많아요. 자, 여러분들 지금 배칠의 잠자리도 잡았습니다. 지금 네 아까 한번 붙긴 했는데 놓쳐갖고 엄청 아까워하다가 지금 다시 잡은 상태입니다. 이게 암컷이에요. 색깔이 다르죠. 수컷하고는 진짜 다른 색이에요. 색깔 아주 표본문입니다. 표본문 거의. 암컷은 이렇게 색깔이 화려해요. 배칠의 이 암컷을 오늘 처음 잡아봐요. 그래갖고 지금 엄청 들떠있는 상태입니다. 배칠에도 잡았고요. 배칠에 잡으면서 일단 얘는 살려줄게요. 지금 배칠에도 잡으면서 사마귀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사마귀도. 사마귀. 사마귀도 잡았는데 얘는 좀 손에 만지기가 그런데 쟤 이렇게 생겼어요. 얘는 그냥 일반 참사마귀 같은데? 도망간다. 오. 엄청 빨리 도망. 지금 잡으면서 이게 지금 몇 시간 몇 분 동안 잡은지 모르겠는데 네, 노란 허리 잠자리입니다. 노란 허리 잠자리예요. 온 몸이 전체적으로 까맣습니다. 지금 아 지금 너무 진짜 힘들게 잡아서 목소리 힘도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생겼어요. 이 친구는 순놈이에요. 순놈. 여기 날개 끝쪽을 보고 하는 건데 순놈은 여기가 이렇게 그냥 투명하게 돼 있고 암놈은 깃동잠들이 좀 이렇게 깃 모양이 있어요. 깃 모양. 이게 순놈이에요. 그리고 요 순놈은 이 배 두 마디가 굵어요. 그리고 암놈은 이 배 두 마디가 이게 흘러올려요. 얇아요. 얘 아까 한번 잡았긴 했는데 진짜 한번 잡다가 또 놓쳐버려갖고 이제 잡고 있다가 지금 또 몇 분 만에 다시 잡은 거예요. 진짜 엄청 힘들어. 이렇게 노란허리 잠자리도 잡았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서 한번 잠자리 잡아봤는데요. 네, 여기 진짜 잠자리가 그 오늘 하필이면 또 물이 빠지는 상태라갖고 잠자리가 그렇게 막 종류가 많지가 않았어요. 네, 그래도 여기 있는 웬만한 잠자리들은 거의 다 잡은 것 같습니다. 네, 다른 뭐 나비랑 사마귀 그런 것도 잡을 수 있었고 네, 나중에 또 여기 와갖고 물 한번 또 빠지면은 여기서 한번 또다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